무엇이 떠오릅니까? 바로 토이스트 킹이 떠오르는데요. 형님 자리 물어본 거예요? 보자마자 안 쳐다보니까 그냥 토이스트 킹이 떠오르는데요. 네. 우리나라 트로트에서도 트위스트 하면 생각나는 가수가 있습니다. 샹하이 트위스트 추면서 이 노래의 주인공인데요. 너무 쉽습니다. 오늘 이건 무언가요? 두 번째 곡은 바로 이분의 곡입니다. 과연 누굴까요, 승희 씨? 자, 이분은 이제 히트곡이 엄청 많으신 분이죠. 삼바 여인부터 다 함께 차차차 왔어. 네, 또 다양한 이제 많은 곡들을 내신. 죄송한데 왜 두 분 MC인가요? 우리 설마. 아니, 굉장히 텐션이 저희 맞추다 보니까 너 때문이야. 죄송합니다. 떨어졌어요. 저랑 당구장을 다니면서 텐션이 이상해졌어요. 자기 좀 조신하게 있으면 대답하고 그러면 전염돼 있잖아요. 아니, 모니터 뚫을 것 같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가요계 트로트계의 대부 서른도 선생님입니다. 정답입니다. 서른도 선배님 뭐 되게 잘 어울려요. 또 맞습니다. 또 트위스트 네. 이런 것도 추는 것도 잘 어울리고. 아, 네. 제가 또 추는 것도 하죠. 네. 그래서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승민 씨는 또 앞으로 어떤 트로트를 하고 싶나요? 뭐 서른도 선배님도 있고 남도 선배님도 있고 그렇죠. 롤모델도 많잖아요. 네. 느낌이 좀 풀리잖아요. 뭐 남자다울 수 있고 좀 이렇게 여성스럽게 이렇게 뭐 신곡을 올릴 수도 있고 하니까 어떤 느낌의 곡을 하고 싶어요? 솔직히 원래는 강정 위주로 해서 솔직히 정통 트로트 잘 어울린다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네. 들었지만 하지만 여기 계셨던 우리 영탁 형처럼 좀 다양한 장르를 해보고 싶은 그런 좀 가수가 네, 다양한 장르를 해보고 싶다. 네, 그리고 이거 또 좀 다른 말인데 네. 일부러 서울말을 지금 쓰려고 노력하시는 건가요? 저 서울말 잘 씁니다. 매일이랍니다, 매일. 아니, 왜냐면 정말 지겨워요. 말을 하는데 네. 자꾸 서울말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이제 보여요. 여기서는 그냥 편안하게 본인이 쓸 수 있는 말을 형처럼 서울말을 구사하면 돼. 억지로 쓰지 마. 당신도 서울말 아니에요. 저는 방송에서는 항상 서울말을 구사합니다. 서울말을 구사? 아니요. 형도 남의 사람이어가지고 나 너보단 잘 쓰는 것 같아요. 두 분 싸우지 마. 똑같아요. 자, 퀴즈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른도 선생님이잖아요. 문제 주인공이. 네. 자, 퀴즈입니다. 트위스트의 황제 서른도 씨는 달콤한 노래 가사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승민 씨도 이 노래를 부르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그대만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고 두근두근 뛰는 감정을 잘 표현한 이 곡 제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서민 씨? 그 노래 괜찮아요? 사랑하는 사람? 네? 네.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려요. 아! 네. 뭔지 알겠어요. 더 이상 뭐 자세한 설명은 또 생략하고 네.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른도 선생님의 사랑이 이런 건가요? 정답입니다! 대박이요. 정답을 맞춰주는데 진짜 너무 절도가 너무 있어요. 서른도 선생님의 사랑이 이런 건가요? 여러분들 어디 대사가 있나요? 대사를 보고 하는 거예요? 아니. 두 분은 약간 꽁 타시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웃기다. 일단 너무 재밌네요. 사랑이 이런 건가요? 네, 사랑이 이런 건가요? 평소에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잖아요. 네, 맞아요. 뭐 다른 곳에서도 많이 제가 몇 번 불러봐가지고 네. 네. 정답을 맞추셨으니까 그럼 뭐 직접 부르셔도 됩니다. 본인이 부르셔도 돼요. 제가요? 네. 네. 아니면 아까처럼 뭐 저희 MC들 중에 네. 한 번을 찍어서 불러달라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선택을 해봅시다. 자, 네. 우선 제품 씨는 불렀고 네, 저는 연습을 하면서 불렀습니다. 선우 선생님의 사랑이 이런 건가요? 과연 네. 어느 분이 그렇게 될까요? 수도 있고. 아니, 직접 부르셔도 돼요. 아, 네, 네 그렇죠. 또 그렇지만 이제 또 여기서 저 외국말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서울말을 외국말처럼 쓰지 마세요. 아, 너무 웃겨. 알겠습니다. 자, 과연? 자, 우리 여기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을 법한 그런 분. 억지로 만들어야 되는 것 같은데. 외형으로. 네, 외형으로. 네, 좀 얼굴에 귀요미 가득한. 아, 그럼 좋으시네. 우리 바로 서유채 형님입니다. 이건 뭔가요?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그래, 그럼 제가 그러면 오늘 한번. 아니, 유채 씨 귀여운. 제 아는 네. 누나분 중에서 네네. 한 분이 형님을 엄청 좋아하세요. 아, 진짜? 워낙 귀엽게 생기셨다고. 네, 제가. 저 보세요. 진짜 저랑 나이가 비슷해 보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띠용감이 넘을걸요? 웃지 마세요, 보세요. 네. 아, 너무 기분이 좋네. 아, 노래 해야겠네. 노래 해야겠어. 알겠어요. 노래할게요. 자, 그럼 유찬 씨. 네. 사랑이 이런 건가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와 본인 노래다. 아, 솔직히 너무 달콤했어요 진짜. 본인 노래가 더 잘 부르는 것 같아요. 중국인 것 같아. 아니 아니에요. 승민 씨가 안 찍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아니, 재밌네요 또 이렇게 또 아. 노래도 시켜주시니까. 그렇죠. 아, 원래 저는 노래 안 했었잖아요. 나 언제 찍어주나? 아우 잘 불렀어. 다음에 찍어드릴게요 제가. 아, 눈물 나올 것 같네. 아니 그래서 아니 그래서 네. 노래 부르세요. 아우. 아니 조금씩 부르세요. 지목일에서 불러야 되는데 네. 항상 그게 조금 더 해줘봐요 그럼. 조금 더 해줘봐요. 아, 불러주세요. 그럼 다음 코너 이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곡이 있는데 네 잠깐 쉬는 타임 그죠? 네네네 네. 여러분들에게 그런 곡을 준비해왔습니다. 고향이 생각나고 부모님 생각나고 할머니가 생각나는 그런 본인의 또 같이 꽃놀이 꽃나들이도 하고 싶은데 그렇죠. 못 가잖아요. 그래서 자, 또 김호중님의 할머니라는 곡을 할머니 준비해 왔습니다. 할머니가 아니고 할머니. 할머니. 네, 더 와닿는 그런 단어죠. 이거는 사투리 아니죠? 아, 사투리 아닙니다. 아니 동근 씨가 원래 막 꿀맛 이거 하다가 할머니 이거 제가 꿀맛 이렇게 꿀맛 이렇게 아, 이렇게 해요? 이렇게? 아니, 그럼요. 아니, 아니 내가 이렇게 해요? 네, 좀 다양해요. 정확하다니까요. 알았어요. 아니 이런 할머니 같은 노래를 제가 들어보지 못해서 네. 엄청 약간 진지한 노래. 네. 하동문도 진지해질 수 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동문의 할머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징계해줄 수 있다는 점을 네. 시청자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수셨군요. 개그맨이 아니라. 아, 정말 태어난 형이랑 놀아보면서 매번 꿀맛이야. 그리고 진짜 이미지가. 형수만 해주던. 와, 오늘 이런 노래 들어봤네요. 아, 형 다시 봤습니다. 아. 대표님 이런 노래도 많이 우리 동근이 많이 시켜주세요. 아. 이런 노래 생각이 드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도 연락 주세요. 너한테 연락이야. 짧다고? 다음 코너입니다. 네네. 다음 코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어떤 코너죠? 다음 코너는 저희가 이제 우리 남승민 씨의 지인한테 전화 통화를 해서 남승민 씨에 대해서 콕콕 찍어서 물어보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네, 절친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질문을 드릴 거예요. 네. 승민 씨의 평소 사생활이나 사적으로는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어우야. 그래서 톡톡. 네, 남승민 씨가 저희 전화 통화할 때는 아무 말씀을 하실 수가 없어요. 오. 네. 아, 네. 네. 그 대신 나중에 전화 통화 끝나고 해명. 네, 해명할 시간을 드릴 거니까요. 아, 네. 잠시 이제 접어두시고 말하시면 안 돼요. 화가 나서라도 그냥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 알겠습니다. 아, 너무 궁금하다. 너무 궁금하다. 누구에게서 네. 그럼 승민 씨는 어떤 분에게 연결 한번 해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 아이돌. 나도 그렇습니다. 저도요. 자, 이쯤 되면 나와야죠. 아, 근데 제가 주변에 제가 여성분이 없어가지고. 요즘 괜찮아요, 장난이에요. 네, 뭐 요즘 뭐 핫하신 분이죠. 아, 정말? 누구까? 진짜 핫하신 분이에요. 누구죠? 정말 대한민국을 지금 떠들썩하게 만드는 이찬원! 그분하고도 연관성이 있어요. 임영웅! 아, 그분하고 더 연관성이 있어요. 누구시군요? 자, 바로 우리 저랑 게임도 같이 해봤어요. 게임이요? 그분 게임하기, 그분을 만나뵙기 너무 어려운데. 네. 아, 그래요? 네. 진짜, 예. 네, 오늘 어렵게 제 전화 통화를 시청해봤습니다. 누구시죠? 바로 미스터 T의 황민성! 예, 이분은 저희가 약간 조금 네. 격하게 반겨드리지 못하는 게 저희 전화 연결을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다음 코너로 넘어가볼까요? 아, 장난이고. 네. 아니, 여기 최다 출연이에요. 네. 아, 그래요? 아, 네. 그럼요. 그래도 또 승민 씨를 또 조금 아침에 알아야 되니까. 아, 뭐 요즘 전화 통화를 엄청 잘해요. 아, 네. 실제로 보면 말을 못하는데 전화 통화를 잘해서 기대됩니다. 네. 아, 뭐 좀 뭐 매일마다 뭐 집에서 뭐 게임 같은 것도 같이 하거든요. 아, 되게 친하신가 봐요. 거의 뭐 매일마다 전화하면서 있어가지고 그래서 같이 생각났어요. 이렇게 전화 통화를 네. 조금 더 보태보자면 황윤성 씨는 사석보다는 게임상에서 볼 수 있어요. 아, 게임을 많이 하시는군요. 네, 뭐 가끔 뭐 게임 들어가 있으면 매일마다 그래도 들어가 있어요. 뭐 어떤 게임이죠? 뭐 총을 쏘는 게임? 총을 쏘는 걸 굉장히 많이 하고 총 쏘는 것도 하고 또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것도 하고 네, 또 축구하는 것도 해요. 저랑 축가는 거예요. 굉장히 바쁩니다. 그러면 전화 통화 전화 연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 형님 과연 어떤 얘기를 하시나요? 미스터 T의 황윤성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소리 좀 펴주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누구시죠? 저 황윤성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네. 이렇게 반응이 그렇게 쨔쨔. 아니, 저희 짐작이 가시나요? 어떤가요? 아, 저희가 누군지 모르시겠죠? 아, 알죠. 모르겠어요? 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아, 네. 윤성 씨, 반갑습니다. 황윤성! 아, 윤성!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황윤성입니다. 네, 역시나는 역시나네요. 역시나, 역시나. 아니, 오늘 제 게스트 승민 씨가 나오셔서 네. 절친에게 전화하는 코너가 지금 하고 있는데 아하. 네, 윤성 씨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네. 평소에 이제 승민 씨랑 친하신 편인가요? 아, 그럼요. 아, 그러신가요? 안 친한 것 같은데요? 아, 진짜 친해요. 아, 진짜. 그게 네. 맨날 이제 그 뜬금없이 전화와가지고 네. 서로 장난치고 네. 아주 그렇게 네. 친한 막연한 사이입니다. 지금 듣기로는 별로 안 친해 보이는데 그 아, 게임상에서는 굉장히 게임도 같이 해본 사이라고. 아, 그럼요. 또 그 축구 게임 있거든요. 네, 네. 네. 맞아요. 네, 그거 아주 즐겨하고 있어요. 네. 두 분이서 하시면 누가 더 잘하나요? 아, 뭐, 어떤 거요? 축구 게임이요? 네. 아이고, 이걸 꼭 여기서 얘기해야 됩니까? 아, 자신이 있으세요 보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아, 제가 봤을 때는 윤성 씨 축구 게임하면 안 되고 말 연습을 하셨는데 분명히 연습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아, 했는데
아니 해도 안 되는 거 어떡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남승민 네. 씨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네. 뭐 아시겠지만 아시죠? 아시겠지만 방송용으로 말고 편하게 네, 편하게 네네. 저희가 이제 남승민 씨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끔 잘 대답해 주실 겁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네. 네. 우리 승민 씨는 네. 어떤 가수인 것 같아요? 우리 승민이요? 네네. 아주 멋진 가수죠. 멋진이요? 멋진이요? 멋진 뭐라고요? 아니요. 마탱이가 강가수래요. 멋진 가수라고 그래요. 멋진 가수. 가수. 네. 방송용이죠? 방송용 아니고 진짜로 네네. 승민이는 그 나이에 맞지 않은 그런 아주 촉촉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수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가수 네. 말고 가수를 제외하고 남승민이란 사람 자체를 이제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인 것 같나요? 승민이요? 네. 승민이는 손에 땀이 나는 친구? 아 근데 다음 아 그래 진짜로? 아 진짜 이거 현실적인 대답이다. 알겠죠.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벌써 넘어가요? 네. 승민 씨가 네. 친하시니까 네. 승민이가 사적으로 뭐 요것만은 네. 조금 고쳤으면 좋겠다. 뭐 방송에 나와서든 아니면 행동이든 말투든 어떤 게 조금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나요? 일단은 저한테 뜬금없이 전화를 많이 해요. 네네. 그 뜬금없이 전화를 많이 하는데 게임하고 있는데 게임하고 있는 전화하면 정말 짜증납니다. 맞아요. 매번 통화는 게임 중이에요 형이. 네. 그럼 전화를 좀 자주 안 했으면 좋겠다. 아니 전화를 하는 건 좋은데 네네. 막 그냥 심심해서 전화하니까 네, 그렇죠. 심심하면 전화를 하겠죠. 목적이 이유 없어요. 아 이유 없이 막 네, 전화를 받으면 갑자기 여자 목소리네요. 여보세요? 오빠 뭐예요? 이래요. 처음에 이제 한 번에 다뤄주다가 죽걸 묵히면 그때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죽걸 묵히면? 네. 아 진짜 친하네. 아니 아, 네. 남승민 씨랑 언제 그렇게 친해지셨어요? 아 저희는 이제 또 경영 프로그램으로 해서 만난 소리고 경영 프로그램 자막이로 나와야 돼요. 아, 자막이요? 왜냐면 저희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발음을 잘 못하니까. 아, 네네. 번역기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승민 씨는 그러면 네네. 좋은 점이 어떤 걸까요? 좋은 점이요? 네네. 일단 너무 A도 바르고 심성도 곱고 마음이 따뜻한 친구인 것 같아요. 네. 네. 왜 이렇게 반응이 안 좋은데요? 아니. 네. 그렇군요. 네네네. 그냥 그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아니, 남승민 씨가 네네. 이제 네. 20살 됐잖아요. 그죠? 아, 맞아요. 20살 됐어요. 뭐 본인이 느꼈을 때 본인은 분명히 20살 때가 있었을 텐데. 아, 그러네요. 이거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잖아요. 네. 지금 20살 된 남승민 씨한테 뭐 네. 조언이나 네네. 조언. 뭐 아니면 팁이나 형으로서 네. 뭐 아니면 재밌게 노는 방법이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사실 제가 20살 때는 많이 거꾸로 돌아다녔거든요. 거꾸로? 술잔을. 술잔을 거꾸로 다녔다고? 네. 많이 때리러 돌아다녔는데. 그쵸, 그쵸, 네네. 사실 요즘 같은 시국에는 또 그러면 안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마셔도 집에서 조용히 거꾸라고. 집에서? 그 하동근 리포터입니다. 저의 제보에 의하면 네. 요즘에 굉장히 많이 꺾으신다고. 저요? 저요? 네. 아, 저는 늘 꺾습니다, 지금. 잘 듣고 있어요. 전화는 언제 꺾을 건가요? 아, 언제 한번 놀러 갈게요, 집으로. 네. 놀러 오세요. 그럼 승민 씨가 네네. 이제 성인이 됐잖아요. 네. 그럼 이제 같이 꺾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 그럼요. 아, 저희는 같이 밥을 먹어도 저만 꺾으니까 좀 미안하더라고요. 아, 그쵸, 그쵸. 저 나이가 안 되니까. 그죠. 이제 같이 꺾을 수 있으니까 네.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네. 저 마지막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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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민 씨에게 조언해주고 싶은 말 혹은 뭐 저희 프로를 겪으셨으니까 네네 당부하고 싶은 말? 아하 사실 고 형님들이 그 우리 MC 형님들 굉장히 독한 친구라고 나도 많이 하고 봤는데 정신 다 딱 차리고 맞아 근데 말이 안 나와 그냥 제 생각에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키워도 소리가 들려요. 키워도 소리가 들려요.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끌게요. 아니 남승민 씨, 형 통화 네. 해보세요. 네. 네. 아 형님. 승민아.
형 왜 이리 비즈니스 멘트를 많이 하세요? 비즈니스 멘트라고? 네. 아니 게임 중에 전화하면 이렇게 돼. 게임하고 있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게임 열심히 하시고 다음에 네네. 저희가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게임할 때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뿅. 뿅뿅 저거 매마다 하세요. 아니 저는 흡사 지금 네. 그 딘딘님이랑 통화한 느낌이에요. 아 약간 그런 느낌. 네, 어, 딘딘님이랑 너무 비슷하네요. 목소리도 비슷하고 약간 발음도 비슷하고. 네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 아니 저는 약간 예상을 했어요. 저도 예상했어요. 지금 저도요. 딱딱 소리가 나는데 저는 게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와. 이러고 있는 거잖아 지금. 맞아 맞아 맞아. 네, 아, 물어봐도 네, 뭐라고? 네, 뭐라고? 아 뭐 이러고 그죠? 아 진짜 매니아시네. 진짜 매니아예요. 한국 게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아니 손민 씨 이렇게 전화했는데 게임하고 있잖아요. 네. 좀 뭐 섭섭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어 섭섭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냐면 집에서 심심할 때 그 아 하잖아요. 같이 게임하니까. 네, 그, 에, 그러면 형 좀 이따 들어갈게. 아, 같이. 네. 같이 스피커폰으로 하다 보니까. 뭐, 아, 저도 좋네요. 그 게임 참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나중에 다시 한번. 뭐 어차피.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 선우 게임. 선우 게임만 하라고 해서 네. 선우 게임인데. 갑자기. 그러면. 네네. 어 이제 전화 통화도 끝났으니까 네. 오늘 함께하면서 가장 승민 씨한테 친절했고 괜찮았다. 네. 그런 아, MC 뭐 그런 거 아니더라도 네. 뭐 이 이분은 네. 마음에 든다. 아, 왜냐면 앞으로 친해지고 싶다. 뽑는 이유가 뭐냐면 같이 노래를 불러야 돼. 어, 같이 노래 듀엣으로. 네. 어. 듀엣 해야 되니까 잘 선택하세요. 자 1대 1은 탈락이신가요? 내가 이러면서 됐으나 이러고 억울하다. 아, 장난이고요. 어 이제 어 그럼 노래를 또 불러야 되고 그렇죠 같이 해야 되니까. 어 한번 저는 조심스럽게 제가 솔직히 이분한테 배우고 싶어요. 노래를 예 진짜 노래를 직접. 아니 제가 봤을 땐 본인인 것 같아요. 아까 귀엽다고 그래서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가장 잘 아시는 분이고 솔직히 진짜 제가 배우고 싶은 게 많은 형님이셔서 전 소유찬 아 나도 배우고 싶어요. 근데 진짜 저도 배우고 싶어. 뭘 다 가수끼리 뭘 배웁니까? 저도 배우고 싶은데 안 네. 알려줍니다. 반말 없네. 네 그러면 네. 그러면 네. 네. 와 뒤에 곡을 한번 어. 어떤 곡을 부르나요? 네네. 어떤 곡을 같이 불러볼까요? 저는 요즘 이 노래에 꽂혔거든요. 그 SG 워너비 선배님 분들 중에 그 아 중 SB 선배님 와 천천히 일단 네 어떤 분 그냥 어떤 분 SB 워너비 SG 워너비 아니 제가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그 황윤성님이랑 같이 손잡고 학원부터 다니세요. 다른 요정 학원부터 아 죄송합니다. 다시 SG 네. 워너비 네. 선생님들 중에 아 일주일 중이가 아무튼 SG 워너비 선배님의 라라라라는 아, 노래 아, 굉장히 아세요? 아이돌 알죠? 알죠. 네, 그 노래 부르면서 에이, 그 솔직히 형님한테 많이 배우고 싶어가지고 이 노래는 저도 뭐 알려줄 게 없는데 이 노래가 어렵잖아요. 어렵죠. 타, 방송에 나와서 네. 부르셨잖아요. 네. 이거 봤어요. 아우 저 많이 부족하죠. 근데 그 수많은 SG 워너비 선배님들의 노래 중에 네. 왜 하필 라라라에 꽂힌 거죠? 그냥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군요. 그냥 뭐 좋아서 제가 뭐 좋으니까 좋은 이유가 있겠습니까 맞죠? 그렇죠 뭐, 뭐 단지 뭐 제가 좋아서 네 노래 제목도 쉽고 네 날씨도 부르기도 좋고 아, 그러면 맞아. 여기서 남승민 군과 네. 우리 소유찬 씨 라라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라라
지붕처럼 받쳐주겠다. 그래서 지붕이 진짜 좋네. 지붕이 되겠다. 네, 지붕이 되어드리겠다. 좋죠. 네. 노래 제목도 너무 좋고. 네. 그러면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앞으로의 계획 한마디. 네. 네, 계획은 지금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뭐 오프라인이나 이제 콘서트 무대가 자꾸만 또 밀려나고 없는 지금 추세예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많은 온라인으로서 제가 열심히 노래하는 모습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와, 너무 풋풋하고 너무 좋아요. 너무 귀여워요. 네. 진짜 내 친동생 삼고 싶어요. 아, 오늘부터 누구 전화번호 알아? 저는 몰라요. 아니 알려줘야 알지. 아, 전 알겠습니다. 끝나고 제가 받아갈게요. 네, 아, 아, 이제 마지막 클로징을 해야 되는데 네. 클로징 할 때 같이 하는 게 있어요. 네. 먼저 우리가 가요를 한번 같이 부탁해 하고 손을 흔들어 주시면 아, 네. 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신 남승민 씨, 저희 우리 피지맨 동근동근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네, 저희는 마지막 지붕 노래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